지난 2일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한 골목입니다. 이른 아침 골목 한쪽에선 한 남성이 서 있고 잠시 뒤 집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걸어 나오는데요. 그때 여성과 남성이 실랑이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여성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. 남성이 도망가는 여성을 쫓아가 붙잡고는 여성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하기 시작하는데요. 놀란 여성이 큰 소리를 지르자 남성은 급하게 도망가고 맙니다. 여성의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당국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는데요. 이 여성은 매일 아침 친구와 산책을 즐겼고 사건 당일에도 산책하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. 당국 경찰은 여성의 안전과 보안은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라면서 가해자를 곧 잡아 처벌할 것이고 경찰 순찰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